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 독서 산책의 최서원입니다. 이제 정말 휴가철이니 여행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요,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 경험을 담은 책인데요. 크게 9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행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왜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지 같은 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인데요. 그런 이유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분석들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저자의 생각을 통해서 제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나 타인의 생각들이 공감되기도 했는데요. 뭔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거나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여행을 하시나요?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책이 감각을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 아나운서에게 여행이란? 저에게는 여행이란 행복을 찾는 것.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뭔가 자신을 위해 주는 선물이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여행이니만큼 나 자신에 대해 또 여행에 대해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싶다면 오늘은 나에게 주는 선물로 여행의 이유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책을 소개해 드릴 때까지 산책은 계속됩니다. 독서 산책의 최서원이었습니다.